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100일 기도, 25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자.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좌파들과 좌파 방송들은 왜 그렇게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열광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가? 갈라치기, 이간질, 분탕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봤습니다. 제 결론은 이랬어요. 이 나라에는 늘 똘똘 뭉쳐있는, 똘똘 뭉쳐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기본값이 있는데 국민이 뭉치면 국민의 중론이 그 기본값보다 크고 국민이 갈라지고 갈라질수록 그들의 힘이 커진다. 당시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죠. 내가 만약에 종북 세력이라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까라면 까는 당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당의 분탕꾼 잘 키우면 정치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저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뭘까 생각해봤죠. 결론이 났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갈등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도 봉합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갈라치기 원툴인 조직에게 가장 두려운 건 그거죠. 갈라쳐도 다시 붙는 거. 저는 한동훈과 이준석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치인 이준석의 목적이 화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맞춰주면 더 많은 걸 요구했을 거라고 봐요. 80% 맘대로하게 둬도 20% 맘대로 못한다고 상 엎었을 거라고 봐요. 손학규 밑에 있으면 손핵관 타령하고 황교안 밑에 있으면 황핵관 타령하고 아마 한동훈 밑에 있었으면 한핵관 타령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분들은 어떻게든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들을 향한 공세를 시작한다면 그게 그들에겐 가장 무서운 일이겠죠. 갈라치기 원툴 집단이 갈라도 다시 붙는 적을 만난 거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나아가야죠. 갈라쳐도 다시 붙는 진영을 만들고 그 다음엔 거짓 선동을 해도 속지 않는 국민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그들은 무력화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총선 승리 이끌어주십시오. 총선만 승리하면 꽃다발은 제가 쏩니다. 1855-0410 네시플라워로